율법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은혜의 세계관,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으로 더 발전한다고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차, 2차, 3차 세계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만도 둘만 비교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 둘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무시할 수 없고 은혜로는 당연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필요를 알지만 은혜를 강조하면 율법이 설 자리를 잃고 율법을 강조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없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갈라서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은혜를 강조하면 분명히 윤리도덕이 무너집니다. 은혜가 율법을 지우는가? 율법은 은혜에 대하여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면에서 성경이 하는 얘기는 사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은혜로 우리를 또 밉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떠미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은혜는 율법이 없으면 담기지는 데가 없어집니다. 율법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죄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릇이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 은혜는 은혜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담아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거냐? 그러면 은혜가 우리를 책임으로 떠밉니다. 책임으로 떠밀려면, 책임을 지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정적인 세계는 율법적 세계관을 넘어 은혜의 세계관을 넘어 자유와 책임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목적하시며 기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밀고 은혜가 우리를 자유와 책임으로 민다면, 자유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라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분별입니다. 지혜와 분별을 가지려면, 지혜와 분별은 경험이 있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역사적 신앙관의 필요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기뻤다, 내가 고마웠다 하는 우리의 감격과 확신들이 역사적 신앙,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은혜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에 의한 그 잘잘못에 대한
호중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커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 역사가 증언하고 싶은 이야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의 핵심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역사에 설명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에 화합하는 그 반응을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매를 맺는 그 책임과 복된 자리로 밀어낸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이 문제가 자유와 책임을 가지는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와 분별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기도하고 간절하고 진실하다는 걸로 때우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면 시간을 넘어서서 단번에 끝장이 나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들의, 주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을 해놓고서 우리 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한 결과를 약속하노니 역사적으로 십자가 위에다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그 후에 우리 시대를 현실로 살아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사극을 보면 사극을 보는 재미가 뭐냐면 결과를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는데 저 바보 같은 놈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를 모르는 때에 하는 얘기면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지만 결과를 아는 지나간 역사를 논할 때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왜 거짓말을 하나? 저는 왜 지가 본 말을 제대로 말 못하나? 이런 다른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래 보라는 겁니다. 결말은 분명하니 너희 자신을 갖고 자신 믿음을 갖고 우리 보통 하는 믿음을 자신 있게 활용해서 네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러니 자, 결론도 있겠다. 분명하겠다. 그런데 현실의 도전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말을 아는 그 우리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을 보면 저게 언제 안타가 터질까? 저게 언제 골이 들어갈까? 여러분 기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 쩔쩔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대한 기회를 가져라. 이게 신앙 인생입니다.